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브리핑 시간인데요. 코로나19의 예상 외 치명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확진된 코로나 환자의 증상은 호흡기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다른 추가 확진자의 증상도 같았죠.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으로 코로나는 환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후 호흡기 질환 증상은 코로나를 예측하는 강력한 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난 후 수많은 확진자들을 연구자들이 살펴본 결과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녀석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파이낸셜 타임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여러 신체 부위별 증상들을 그리고 합병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전입니다. 혈전이란 혈액이 응고되는 현상으로 혈관을 막아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산소증에 시달리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종종 등장하여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저산소증의 원인으로 폐의 혈전을 지목합니다. 폐 기능을 저하시켜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한 혈전의 진짜 무서움은 신체 기관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드러난 혈전 부위만 해도 신장, 혈관, 내장, 간, 심지어 뇌까지 다양합니다. 네덜란드 한 연구에 의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만큼 심각한 코로나 환자 중 무려 38%가 혈전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뇌입니다. 먼저 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류가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소수가 뇌졸중 증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뇌졸중 증상을 보인 젊은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코로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의 특이한 증상 중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후각상실증이 있습니다. 후각상실증은 호흡 문제라기보다 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주어 신경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도 아주 가끔씩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후각상실증이나 일시적 미각상실은 심각한 코로나 증상은 아니라고 하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주로 혈전 합병증을 통해 코로나는 심장을 공격합니다.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결과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심근 조직이 직접적으로 손상된 케이스도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입니다. 중국과 이탈리아 연구에 의하면 초창기 코로나 확진자 사망 중 25~27%가 심부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부전은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일수록 심부전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심부전이 왜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혈전, 과민성 염증, 산소 부족, 바이러스의 신장 직접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중 일부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입니다. 신체 내부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체내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대규모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의 DNA 변형이 일어나는 등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의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면역 기능이 왕성한 젊은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사망자의 70%가 25세에서 35세였는데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목되기도 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경험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코로나 증상들이 위험해 보이지만 공동체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코로나 증상 중 하나는 무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터지는 지역 감염은 무증상 확진자들로 인한 것이 컸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영리하게 그래서 악마스러울 정도로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치명적 증상이 나올지 모릅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기,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외출을 전면적으로 자제하고 검사 받기 등을 모든 시민이 실천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음흉하다 할지라도 이번 코로나의 전쟁에서 결국 인간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